안녕하세요, 쉴드바이크입니다. 지난 4월 12일 공지해드렸던 당신은 어떻게 BMS를 타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구독자 참여 이벤트의 영상을 공개합니다. 약 2주간 진행된 인터뷰에 약 30명의 BMS 라이더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영상을 보면 약간은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아, 저때 내가 저 기술을 하고 싶어 했구나, 내 모습이 저랬구나 라며 즐거운 추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BMS 입문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공감대를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당신은 BMS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BMX는 왜 타게 되는데? 저 BMX 다른 사람들이 타는 거 보고 멋있어 보여서 탔어요. 멋있어 보여서? 네. 가장 하고 싶은 기술은? 저는 쿼터에어 하고 싶어요.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포즈. 오케이. 유튜브에서 묘기를 하는 자전거가 있길래 찾아보다가 타게 됐어요. 유튜브 보다가? 네. 가장 하고 싶은 기술은 무엇입니까? 매뉴얼이랑 서전트 360을 하고 싶어요. 화이팅. 화이팅.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돼. 유튜브에서 딱 내리다가 멋있는 자전거가 있어서 클릭해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멋있는 묘기를 하니까 저도 사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해서 바로 샀어요. 멋있어 보이는 게 좋아서? 네. 하고 싶은 기술은요? 매뉴얼이라고 앞바퀴를 들고 다니는 게 좀 멋있어서 그걸 하고 싶어요. 매뉴얼 파이팅! 할 수 있어. 학생 또 긴장하는 거 같은데? 아니, 긴장 안 했어. 긴장 안 했어? 네. 왜 타게 됐나요? 그 뭐 한강에 변성... 갔을 때 그 어떤 형들이 BMX라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가지고 뭔 자전거냐 물어봤더니 BMX라 해가지고 그만 엄마한테 물어봐서 중고로 사게 됐어. 하고 싶은 기술은 뭔가요? 360. 360?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BMX를 타게 된 계기는 친구가 타는 걸 보고 재밌어 보여서 같이 타게 됐고, 하고 싶은 기술은 180입니다. 180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중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문수하는 라이더입니다. 처음에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BMX에 약간 관심이 생겨서 타게 되었어요. 가장 하고 싶은 기술은? 360, 360. 360. 예.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BMX 타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거에 반해가지고 BMX를 접하게 됐습니다. 끝? 네. 위시? 제일 하고 싶은 기술이 바스핀이랑 쓰리 서전트입니다. 쓰리 서전트? 네.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네. 네, 된 거예요? 된 거야. 원래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독삼에서 BMX 탄 사람들 보고 멋있어가지고 탄 것도 있고요. 멋있어서 탄 거 아니겠지? 네, 멋있어가지고 타게 됐고요. 가장 마스터 하고 싶은 기술은 원헤리 바스핀이에요. 아, 맞았지? 쟤 누구야? 이상한 거 같아. 다시 찍어야 됩니다. BMX를 왜 타게 되었는지는 아는 형이 추천으로 타게 되었고. 그 형이 왜 추천을 해준 거야? 잘 탈 것 같다고? 네. 오. 그리고 하고 싶은 트릭은 바스핀을 제일 하고 싶고. 예, 이상입니다. 할 수 있어. 파이팅. 네. 왜 BMX를 타게 됐는지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해요? 응. 지금요? 네. 왜 BMX를 타게 됐는지는 어떤 형이 BMX를 가지고 360을 딱 하고 지나가서 찾아보다가 아빠가 BMX를 알아봐줘서 사게 됐습니다. 그 형이 누구야?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요. 몰라 아직? 네.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기술은 투썸파크에서 에어 550을 하는 것입니다. 화이팅! 네! 난제에서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레이싱 팀 감독님이 한번 타보지 않겠냐고 물어봐가지고. 레이싱? 네. 하려고 했었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거리도 멀고 해가지고 원래 타보고 싶었던 요기용 BMX를 타게 됐어요. 타고 싶은 기술은? 크랭크 그라인드를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원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초등학교 때 학교를 한번 옮겼는데 거기서 친구들이 BMX를 재밌게 타고 있길래 저도 한번 타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기술은 360 더블 테일립을 지금은 가장 하고 싶습니다. 오, 더블 테일립. 화이팅! 화이팅!
형! 아, 저 지나가다가 그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딱 신기해서 봤더니만 딱 BMX예요. 갑자기 펄쩍펄쩍 뛰다가 오, 그래서 타게 됐죠. 신기해서? 네, 점프티니까요. 하고 싶은 기술은? BMX의 꽃인 테일. 꽃이 테일이야? 네, 꽃이죠. 할 수 있어? 예, 아, 해야죠 이제. 그 자세 다시 해봐. 그 다시 해봐. 이거. 어, 그거지. 파이팅! 파이팅! 저는 2012년도 다시, 킹크팀 저는 2012년도 킹크팀 왔을 때 그 타는 영상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BM을 타게 됐고. 가장 하고 싶은 기술은? 아, 저 기술은 그 하드3 하고 싶어요. 하드3? 네. 화이팅. 자, 보라매 공원에서 갑자기야. 아, 큐. 보라매 공원에서 이제 그 BMX 렌탈 해서 이렇게 1시간씩 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빌려서 타고 하다가 이제 강사님하고 친해져서 타게 됐어요. 그때 그 강사님 누구지? 박종범 강사님이. 아, 종범이 형 보고 싶다. 저도 안 본 지 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사 한번 드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해 여기서. 종범이 형 안녕하세요. 가장 하고 싶은 기술은? 일단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건 풀캡이랑 서전트 360, 그리고 나중에 진짜 만약에 끝까지 탄다면 하고 싶은 게 테일립까지 해보고.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거부했어. 원래 스케이트보드를 탔었는데 뚝섬 유한 지역에서 조이너 라이더를 만나면서 이제 BMX의 멋있음을 알고 조이너 라이더와 함께 타고 싶어서 그 보드로는 속도를 쫓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BMX를 타게 됐습니다. 조이너가 잘해줬나? 아니, 별로 그렇게 잘해주진 않았는데요. 가장 하고 싶은 기술은? 저 레일 오버크랭크요. 그라인드. 그거 누구한테 배워야 되나 그거? 그걸 좀 유튜브 보고 곧 있으면 슈레드 바이크. 그거 알려줄 사람이 없어. 이누가 알려줘야 되나? 아, 저 크랭크 못합니다. 괜찮은데? 화이팅! 슈레드 화이팅!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BMX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유기용 자전거라고 네이버에 치면 데니메거스킬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트라이얼 자전거를 타는 전문 스포츠인이었는데 저는 그게 BMX인 줄 알고 처음에 엄마한테 떼를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BMX라는 그런 종목에 관심을 더 깊게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기술? 저는 현재 360을 가장 절실히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습하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360을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BMX 타게 된 계기는 그냥 멋있어 보여서, 재밌어 보여서 타게 됐고 지금은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타고 있어요. 하고 싶은 트릭은 딱히 지금은 없고 그냥 재밌게 타고 싶어요. 중학생 때 자전거 자체를 배운 지가 한 세 달 됐거든요. 근데 우연히 공원에서 친구랑 BMX를 봤어요. 근데 그게 스텝스팀이었는데 그때 태호 형도 계셨고 대훈이 형도 그때 너무 느낌이 새로웠어요. 이런 자전거도 있구나. 친구가 무슨 자전거인지 알아온 거예요. BMX라는 자전거. 이거 우리 꼭 해야 된다. 와, 좋아 해서 막상 하자고 했을 때는 큰 느낌은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청 쫄랐죠. 한 달 후 정도 계속 쫄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샵에 가가지고 첫 BMX를 사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BMX가 뭐였어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지금은 별이 된 사람이 만든 미라코. 아, 미라코. 네이브미라가 런칭했던 파이브스타. 스파키 큰 거 아니었나? 네, 스파키 파이브스타. 스파키 아마 30T 정도 였고 흰색? 네, 흰색. 가격은 한 35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파이브스타. 자, 앞으로 하고 싶은 기술이 있나요? 앞으로 하고 싶은 기술 저는 생각보다 딱히 없어요. 저는 돌리는 게 싫거든요. 테일립도 싫고 바스핀도 싫어요. 너무 멋있는데 저는 안전하게 타고 싶어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테이블탑. 테이블탑. 특별 질문. 우리가 또 무릎 수술을 했던 우리 환우의 입장으로 무릎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릎계 대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막 연골 먹어라 막 그런 거 다 부질없습니다. 꾸준히 걷고 꾸준히 운동하게 돼요. 운동. 다리 근육이 최고예요. 무릎 화이팅! 아, 무릎 화이팅! 아, BMX를 왜 타게 됐나요? 네, 1년 반 전쯤에 맥 맷더프라는 어반 자전거 영상을 보고 타고 가다가 BMX까지 갔습니다. 하고 싶은 기술은? 바스핀이랑 피블투 매뉴얼입니다. 끝! 끝! 어릴 때 외국 밴드 비디오를 많이 봤는데 그 뮤직비디오에서 스케이트보드랑 BMX가 많이 나왔고 정보가 없어서 그때는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홍대에서 이제 공연을 많이 했는데 홍대에서 BMX를 실제로 보게 됐고 여기저기 알아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샀는데 유사 BMX 했어요. 싼 거 레스포 10만원짜리 사다가 반입하는데 핸들 뽑혀서 아니구나 제대로 된 완성차를 사게 됐죠. 그때 완성차 살 때 나를 만난 거면?
그쵸. 나의 이미지는? 엄청 지금은? 지금은 서로 XXX 지내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하고 싶은 기술이 있나요? 하고 싶은 기술은 딱히 이제 없고요. 안 다치고 생활 체육으로 오래오래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활 체육. 네, 생활 체육. 더 스트라이커즈 화이팅! 화이팅! 주일도 화이팅! 좋은데? 시작했어, 누가 시작했어? 원래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자전거 타는 형들을 만나가지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타게 됐습니다. 어떤 형들요? 어덜트 BMX죠. 나쁜 형들? 좋은 형들이죠. 전설의 어덜트. 그쵸, 이제는 뭐 다들 육아하느라 바쁘네요. 서승지도 전설이 되고 있나요? 아, 이건 뭐야. 자, 다음. 네. 앞으로 하고 싶은 기술은 무엇인가요? 기술은 하고 싶은 건 없고요. 그냥 안전하게 오래 타고 싶어요. 롱런. 네, 맞습니다. 함께 롱런 합시다. 파이팅. 같이 가시죠. BMX를 왜 타게 되셨나요? 아, 저는 원래 스케이트보드를 탔었는데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 BMX를 타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파크에. 근데 그 자전거를 재미로 탔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스케이트보드에서는 휠이 작아서 못 느꼈던 그 스피드감을 저는 BMX에서 느껴서 타게 됐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네. 그 앞으로 하고 싶은 기술이 있나요? 저희 때는 유행하지 않았던 기술인데 저희 때는 ET 같은 기술이 유행했었어요. 근데 저희 지금은 때가, 저희 때가 언제인데 저희 때가? 저희 때는 한 대략 11년 전? 요즘 크랭크 플립을 하고 싶다고 해요. 요즘 뭐 라이더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크랭크 플립 넣는 기술이 좀 세련돼 보이고 간지가 나더라고요. 그 너가 하면 테일립보다 쉬운 거 아니야? 안 되나 이제? 이제 좀 무릎이 아프고 해서 좀 이제 좀 재밌고 쉽고 즐길 수 있는 기술을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화이팅! 화이팅! 자, 왜 BMX를 타게 되었나요? 한재봉 씨. 뭐가 뭐가 아니 조명이 안 받았는데 일로 와. 들어가는 거예요, 저? 들어갑니다, 이제. 자, 왜 BMX를 타게 되셨나요? 2004년에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가지고 탔는데 실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늦었고 남자 20명이랑 자전거 타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자, 제일 하고 싶은 기술은 뭔가요? 바스핀이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인어야 사랑한다! 바스핀이요! 감사합니다.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in Australia, so I guess when I was a kid there wasn't a lot to do except for like ride bikes around and dig jumps, but I wouldn't say that I really got into riding until my friend downloaded the Etnies video, the forward video, and then after that, tricks? I guess I wouldn't say that I want to learn any tricks. I'd rather find a bunch of like really awesome spots forever, but if I had to choose some tricks, it'd probably be like opposite direction spin, so like switch threes or opposite backwards manuals, just because you can open up a lot of new tricks and ideas using the opposite spin. So the first time I saw the BMX bike was the demo show that was happening in a shopping mall right in front of my house. I was really like blown away by it, and so I went home, typed BMX on YouTube, and then the first thing that came up was Can I Eat, Animals Can I Eat, Steve Hamilton's part. And now I'm still like fascinated about the Steve Hamilton's part, and it still influences me like the way I ride these days. Okay, today, cool. Usually I ride straight with my homies. It's either maybe I'll learn a new trick at the spot, or maybe I'll practice this, the trick that I want to do while my homie is riding this spot. But if I'm gonna pick a one trick that I want to learn, is definitely the G turn, like a proper G turn, like a Dave Crone G turn. The way that he does G turn, like the way that he dips into, where that he pops out of the G turn, it's so perfect. But I don't want to do a G-turn like him, but I want to have my own G-turn. G야. 왜 자전거를 타게 됐는지, 왜 BMX를 타게 됐는지. 제가... 형 너무 갑자기... 아니, 그냥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편집해줄게, 형이 너무... 제가 처음 BMX를 타게... 말을 이상해. 아니, 형 웃으시면 저까지 믿기죠. 그만, 내가. 왜 BMX 타게 됐냐? 제가 BMX를 타게 된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뚝섬 스케이트 파크를 처음 가서 BMX를 보게 되고 그 BMX라는 자전거에 대해서 영상도 찾아보고 하면서 빠져들어서 타게 됐습니다. 지금도 어린데 언제 어렸을 때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처음 보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기술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기술은 테일립입니다. 에이 너무 소박하다. 그러면은 가장 하고 싶은 기술은 형이 정해줄게. 매뉴얼 2, 스미스 피블 2, 매뉴얼 2, 테일립 2, 매뉴얼 2, 안녕하세요. 원에리 2, 풀캡 테일립으로 해. 자,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대부분 멋있어 보여서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요? BMX는 아무나 탈 수 있지만 누구나 오래 탈 수 있는 자전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MX를 타고 하고 싶은 트릭이 확고한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목표를 이루고 더 멋진 앞날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킥 슈레딩.